안녕하세요.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 황상욱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슬슬 봄이 다가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개인위생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팔뚝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뚝을 이루는 여러 근육들 중에 위팔 두갈래근, 구용어로는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바이셉 브레키아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알통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 근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요, 어떻게 하면 내 팔뚝을 멋지고 크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팔 두갈래근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붙어 있으며 어떻게 했을 때 이 근육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요, 이 동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두근을 효과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트레이닝 시킬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근육을 크고 멋지게 만들고 싶으시다면요, 이미 유튜브에 대단하신 선생님들이 많으니까요, 그 비디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팔 두갈래근, 즉 이두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 붙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봉팔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위팔 두갈래근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두 갈래기 때문에 긴 머리와 짧은 머리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긴 머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머리는 옆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관절 오목한 부위가 있습니다. 오목한 부위에서 위쪽 결절, 즉 수프라글레노이드 튜버클이라고 하는 위 관절 오목 결절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큰 결절과 작은 결절 사이에 있는 이 고랑을 타고 쭉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타고 내려가면서 짧은 갈래와 만나게 되는데요. 짧은 갈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5회 돌기 혹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신용어로는 부리 돌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까만이 부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불려진 거예요. 짧은 머리는 부리 돌기에서부터 힘줄이 나와서 그림처럼 긴 머리와 같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합쳐진 근섬유는요, 마찬가지로 힘줄로 이어져서요, 노뼈 거치면에 붙게 됩니다. 바로 요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막적으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바이시피탈 오퍼 뉴르시스 연결이 돼서 잡뼈와도 연결성을 지니게 됩니다. 잡뼈는 팔 안쪽에 있는 뼈를 잡뼈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위팔 두갈래근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붙어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해부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트레이닝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겁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이두근은 어깨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머리는 부리돌기에 시작해서 노뼈에 붙게 되고요, 긴 머리는 관절 위 오목 결절에서 시작해서 노뼈에 붙게 됩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두근은 어깨와 팔꿈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두근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선 어깨뼈와 팔꿈치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두근을 효과적으로 수축하기 위해서는요, 시작점과 정지점 중 하나가 고정이 돼줘야 합니다. 양쪽 다 고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육이 움직임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한쪽이 앵커가 되어 다른 쪽이 그쪽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깨와 팔꿈치 중에 어떤 것을 고정시켜야 될까요? 바로 팔꿈치입니다. 아까 이두근이 긴 머리와 짧은 머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어깨에는 힘줄이 두 갈래로 붙게 됩니다. 반면에 팔꿈치는요, 그 두 갈래의 힘줄이 합쳐져서 하나로 붙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있는 두 가지의 힘줄을 고정하는 것보다 팔꿈치에 있는 한 가지의 힘줄을 고정함으로써 좀 더 쉽게 이두근을 수축할 수 있겠죠.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팔꿈치가 아니라 아랫팔, 즉 전환의 포지션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제가 쉬운 버전과 어려운 버전으로 얘기할 겁니다. 시간이 없고 난 모르겠다,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은 쉬운 버전을 보시고요, 난 좀 더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려운 버전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두근을 그대로 손으로 만진 상태에서 손바닥을 아래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팔이 되게 평평해질 겁니다. 반대로 손바닥을 위로 한번 올라가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두근이
볼록하고 튀어나올 겁니다. 손바닥을 위로 만든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지만 좀 더 이두근을 효과적으로 수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해부학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어려운 버전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봉파리 팔을 뜯어봤습니다. 자, 하얀색이 이두근입니다. 붙어있는 부분은 바로 노뼈 거친면인데요. 지금 손바닥 위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바닥을 한번 엎어트려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건 이 검은색 점의 위치입니다.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엎어트려 볼게요. 검은색 점의 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죠. 이것은 근육의 길이가 스트레칭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근육을 운동시키고자 할 때 그 근육은 수축되어야 되겠죠. 손바닥을 엎어트리게 되면 이두근은 방금처럼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을 위로 올려놓은 상태를 유지하고 운동을 해야지만 이두근이 적절하고 올바르게 트레이닝 될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을 위로 가게 한 상태를 고정점이라고 세팅을 해놨으니까요. 어깨 포지션만 저희가 세팅을 하면 됩니다. 어깨는 가동성이 굉장히 좋은 관절입니다. 상당히 많은 범위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면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상면입니다. 시상면은 몸을 옆으로 봤을 때 팔을 앞뒤로 움직이는 면입니다. 그리고 관상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상면은 얼굴을 정면에서 봤을 때 팔을 벌리고 내리는 움직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횡단면도 있는데요. 횡단면은요, 회전 움직임이 일어나는 면입니다. 팔을 바깥쪽으로 벌리거나 안쪽으로 모으는 움직임 면을 말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요,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팔을 수평면에서 모으고 수평면에서 벌리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움직임을 조합해서 이두근을 트레이닝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컬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어깨를 굽혀서 이런 식으로 컬을 하신다거나 뒤로 팔을 펴서 이런 식으로 컬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회전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뒤로 편 상태에서 바깥 회전을 추가한다거나 안쪽 회전을 추가해서 컬을 하실 수도 있고요. 굽힌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회전시켜서 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컬을 하실 수도 있고요. 관상면에서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팔을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잡아서 당길 수도 있고요. 당기면서 바깥 회전을 추가해서 케이블을 당길 수도 있고요. 안쪽 회전을 추가해서 당길 수도 있겠죠. 보통 팔을 바깥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컬을 하게 되면요, 안쪽 섬유, 즉 이두근의 짧은 머리들이 많은 자극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팔을 안쪽으로 돌려서 컬을 하게 되면 이두근의 바깥 섬유, 즉 긴 머리에 많은 자극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방향을 조절해서 트레이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다양한 움직임면을 조합해서 이두근에 새로운 자극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두근 운동을 하시면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셨거나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으셨다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움직임면에서 이두근 운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움직임면에 변화를 주는 것은 좋으나 너무 끝범위에서 변화를 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깨를 최대한 핀 상태에서 너무 외회전을 크게 주거나 내외전을 크게 준 상태에서 케이블로 컬을 하지 마세요. 관절의 끝범위에서 관절의 안정성은 상당히 취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범위에서 움직임의 변화를 너무 강하게 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깨의 바깥 돌림 혹은 안쪽 돌림을 너무 크게 주지 마세요. 네, 이렇게 이두근에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방법입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운동하고자 하는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위팔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